부정교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, 부정교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. 하나는 이제 유전적인 것이 있고, 둘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. 유전적인 요인은 예를 들어서 주걱턱 같은 그런 거는 이제 독일의 그 합스부르크 왕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. 그 왕족들을 보면 다 이제 주걱턱입니다.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. 그래서 아래턱의 크기, 또 치아의 사이즈, 또 치아의 수,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유전적인 것이 많습니다. 엄마 아빠가 이가 하나 없다면 자녀들 중에서도 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유전적인 요인, 그런 것들이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. 예를 들어서 태아에서 엄마가 태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위치가 잘못돼서 턱이 눌렸대거나 그런 것도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. 태어나서 뭐 외상을 받아서 턱의 성장이 한쪽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것도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. 또 요새 구호흡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. 그것도 이제 입을 벌리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성장기 애들한테서는 그것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얼굴이 길어지고 앞니가 벌어지는 그런 부정교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유치를 제때 빼줘야 되는데 제때 빼주지 못했거나 또 너무 유치가 오래 있거나 또 이가 자리를 잘못 잡아서 반대로 나온다거나 하여튼 이런 원인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부정교합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인을 이제 우리가 알려면은 이제 일정한 나이에 치과에 가셔서 전체적인 검진을 봐서 검진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